여름의 절정, 연하 합창단은 마지막 연습이 한창이다. 우리 그대 만나는 날 8.15 역사적인 공연날 대한민국 청춘 대표로 설 연하 합창단. 시간이 임박했으니 실전과 다름없는 합을 맞춰야 한다. 26명이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 단원들이 손을 마주 잡았다. 모두의 염원을 담은 후렴구와 손동작은 합창의 대미를 장식할 하이라이트. 그런데 마무리가 아무래도 어설프다. 김연아가 특별 해법을 제시한다. 제가 봤을 때 리랑 씨가 항상 한 걸음만 더 편하게 갈 텐데 만약에 리랑 씨가 약간 뒤에 이렇게 리랑 씨가 약간 뒤쪽에 있다 싶으면 연아 씨가 손을 살짝 당겨줄 수 있어요? 길을 찾았으니 다시 맹연습에 돌입.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고 힘겨우면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달려왔다. 우정으로 빚은 그들의 노래는 8.15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이다. 혼자 훈련하고 혼자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익숙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좀 책임감 같은 것도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 리더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리드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 다 너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인데도 연습 또 연습. 8.15가 다가올수록 긴장과 불안도 커져가는데 그때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다. 오디션의 심사위원이자 단원들을 열렬히 응원해온 음악 멘토 용재훈이. 6만에 달렸습니다. 좀 들어봐도 될까요? 3, 4, 1. 기다렸다는 듯 힘차게 노래하는 당당한 청춘들. 하지만 용재훈이는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You know, singing is a little bit like a hwasan. It's like the, you know, inside you have, what do you call it? Everything. You have your emotions, your experience, your whole life story, your dreams, your fears, everything. Everything is inside, right? The lava. It's lava. Mm. What's lava? I think the trick, however, to singing is sometimes is control. Because if you let all the lava out from the volcano, it just comes out. It's uncontrollable. Do you mind? Let me. Now, could you put it all back together? I think. Do it one more time. And close. Let's see the closing eyes thing one more time, maybe. 눈을 감고 부르는 합창은 난생 처음. 그런데 눈을 감으니.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 연하 합창단으로 달려온 두 달간의 여정.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보물이고 추억이다. 영원한 국가대표 김연아. 스케이트를 내려놓았던 그녀가 연하 합창단을 위해 스케이트를 다시 신었다. 그리고 전설을 써내려간 빙판 위에서 청춘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 자신들의 꿈을 갈망하고 노래를 뜨겁게 사랑하는 대한민국 20대 청춘들과 함께 국민 대합창단의 행렬에 섰다. 노래하고 또 노래했던 시간. 그들의 성장은 놀라웠다. 심장을 울리는 용재훈 일의 선율을 타고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노래. 자,
차원이 다른 하모니가 만들어진다. 노래가 끝을 향해 달려갈 즈음 그들이 하나 둘 울기 시작했다. 이 자리까지 달려온 자신이 대견하고 친구들이 자랑스러운 그들 그리고 지금 함께라서 더욱 고마운 청춘이다. 연습은 끝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용재원 일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깜짝 연주를 시작한다. 눈빛을 주고받은 문지훈이 하바네라의 선율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낸다. 즉석에서 만든 미니 콘서트. 공연하는 두 사람도 지켜보는 단원들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이다. 눈물바다였던 연습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 그렇게 청춘은 변화무쌍, 성장의 연속이다.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이제 무대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 함께 하나가 돼서 합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하는 도중에도 이제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관중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 벅찬 도전은 8.15 열광의 무대로 이어집니다. 광복절 공연을 열흘 앞두고 김연아가 녹음실을 찾았다. 안 그래도 바쁜 그녀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공연 홍보하랴, 합창 연습하랴 참 열심히 뛰어다녔다. 녹음실엔 한 발 앞서 도착해 있는 또 다른 스타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엑소. 맨 얼굴 첫 만남에 어색한 인사지만 이들은 연아와 함께 8.15 국민대합창 무대에서 호흡을 맞출 노래 파트너다. 끝나는 날까지 삶이 끝나는 날까지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분초 단위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이유. 어떤 무대보다 중요한 그날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팽팽한 긴장을 느끼는 건 그녀도 마찬가지. 네.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무대이기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약속된 시간이 왔어요. 그대 앞에 있어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너무 낮아. 온갖 무대에 서봤지만 국민 대합창과 같은 특별 무대는 처음.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각별하다. 네, 들어볼게요. 연습벌레답게 부르는 소절마다 점검 또 점검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무한 반복한다. 이처럼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빙판 위를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지켜볼 수 있었다. 하는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네. 마침내 연습이 끝났다. 이제 두근두근 8.15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명 일찍부터 캔디 때부터 팬이었는데. 우리 언니들이야. 나갈게. 이번에 이제 연합창단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서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고요. 또 같이 연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서로 항상 밝게 웃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가장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제 20대의 밝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